액션5 프로는 4K 60프레임 락스테디의 울트라 와이드 화각, 가장 넓은 화각이죠. 초광각, 해상도는 4K 60프레임, 하이퍼뷰, 하이퍼스무스, 손떨방은 켜짐 이 상태에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마라더입니다. 오늘은 액션5 프로와 고프로 13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7분 해가 뜨는 시간이고요. 하늘은 구름이 많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교해볼게요. 빛이 충분하지 않을 때 액션5 프로보다 고프로 화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더입니다. 오늘은 액션 화각은 같지만 고프로는 조금 위아래가 눌려 보이고요. 그리고 왜곡이 심합니다. 5 프로와 고프로 13 6시 7 4배를 확대했습니다. 두 액션캠 모두 다 숫자가 잘 확인이 됩니다. 일본 해가 뜨는 시간 지금 시간은 6시 15분이고요. 해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비교해볼게요. 고프로 13과 액션5 프로의 색감이 다르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구름과 나무 테이블의 질감 표현은 고프로가 더 좋아요. 해가 뜨는 시간에는 어두운 거를 잘 표현 못하는 고프로입니다. 일출 시간의 구름 표현은 두 제품 모두 훌륭합니다. 제가 H1G 10피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1G 10피트 그리고 고프로 13은 HDR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늘 너무 이쁘네요. 고프로 갔어요. 아, 참 어쩜 좋으냐. 비교해 볼게요. 아, 하늘 너무 이쁘네요. 고프로의 HDR 동영상은 후 편집이 따로 없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반면 액션5 프로의 HLG는 후보정이 필요해 보여요. 현재 온도를 알고 싶어서 온도계를 가져왔습니다. 발열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현재 온도는 26도입니다. 뚜배기! 고프로는 꺼졌어요. 발열을 여전히 못 잡은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갔어요. 아, 참 어쩜 좋으냐. 배터리가 과열되어 고프로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과열 때문에 꺼졌습니다. 16대구 4K 60프레임 가장 넓은 하이퍼뷰로 바꾸고요. 하이퍼스무스 손떨방은 켜짐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액션5 프로도 4K 60프레임 손떨방은 락스테디고요. 가장 넓은 초광각으로 해서 컬러는 다시 보통 10피트로 돌아올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 달려보도록 하죠. 와, 이거 달리기 진짜 좋은 날씨 됐는데요. 날씨가 달리기가 좋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달리기 진짜 좋은 날씨 됐는데요. 달리기 진짜 좋은 날씨 됐는데요. 숨은 둘 다 잘 됩니다. 고프로는 약간 먹먹한 소리가 들고 액션5 프로는 조금 주변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액션5 프로는 얼굴의 노출을 맞추고 고프로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간에 달리고 왔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둘 다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프로는 18프로. 액션 5 프로는 확실하게 여유가 있네요. 60% 남아있어요. 그래도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충전기는 DJI 고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65W 충전기입니다.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로 충전을 꽂아 볼게요. DJI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21W, 18W 그 정도가 왔다갔다 하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왜 충전이 못 올라가지? 고프로 2W 충전돼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죠? 지금 충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고프로는. 충전기를 서로 바꿔볼게요. 충전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충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액션 5 프로는 정상적으로 또 충전이 되고 있고, 고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2W로 또 멈춰 있어요. 또 다른 충전기를 꽂아볼게요. 아, DJI랑 고프로랑 사이가 안 좋았네. 11W까지 올라갑니다. 10에서 11W까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또 매우 만족스러운 속도는 아니에요. 옆에 있는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없을 때는 20W 이상 충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속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17W에서 18W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해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시 촬영을 시작해 볼게요. 매우 맑은 날에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설정은 인물도 찍을 거니까 표준 16대고 4K 60프레임, 화각은 와이드 화각으로 할게요. 광각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이퍼스무스 켜져야 되고요. 정말 많이 쓰는 화각하고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4K 60프레임, 액션캠을 사용한다면 4K 60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촬영을 하고요. DJI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에 손떨방을 락테드 켜고 광각으로 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각 화각이 왜곡이 적고 풍경과 인물을 같이 찍을 때 좋습니다. 물론 더 좁은 화각, 왜곡 없는 화각을 사용하는 게 인물에 더 좋지만 풍경도 같이 찍기에는 와이드 앵글 화각이 좋고요. 이렇게 해가 직접적으로 비칠 때, 이렇게 역광으로 했을 때 얼굴 표현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두 제품 모두 역광에도 얼굴 표현이 잘 돼요. 이렇게 해가 좋을 때 달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해가 충분할 때 달리면은 조금의 화질 저하도 없고 잔상도 안 생기고 정말 깔끔한 손떨방을 보여줍니다. 해가 보이는 상태에서 풍경도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35도로 오전보다 9도 정도 높아졌어요. 고프로 4K 60프레임으로 15분 만에 전원이 꺼졌어요. 오전에는 13분 만에 전원이 꺼졌고요.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으로 전원이 소진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발열 테스트를 한 김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표준 16대고 4K 120프레임 와이드 앵글 렌즈 광각으로 하고 손떨방을 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해볼게요. 4K 120프레임은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소리도 들어가고 슬로우 모션도 부드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도 락스테디 손떨방에 광각으로 했고요.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형광등에 플리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K 120프레임 발열 테스트입니다. 현재 온도는 26도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코프로 같습니다. 14분 만에 고프로는 갔어요.
둘 다 4K 6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앵글은 와이드 앵글. 차 안에서 촬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감이 나오는지 그리고 수음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액션캠을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에다가 60프레임. 와이드 앵글 렌즈가 좀 좁아 보이지만 충분히 넓은 화각이고요. 액션캠만의 왜곡이 들어간 보기 나쁘지 않은 그런 왜곡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 앵글 렌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넓은 곳을 보여줄 때는 와이드 앵글 렌즈보다 더 높은 초광각 렌즈나 하이퍼뷰라는 렌즈를 사용해 가지고 넓게 보던지 그리고 1인치 모자에 하던지 가슴에 이렇게 달아 가지고 할 때 자전거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내 팔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1인칭으로 찍어야 될 때는 넓은 화각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를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넓은 화각을 주로 사용하고 인물하고 풍경하고 같이 찍기를 원한다면 와이드 앵글 렌즈가 가장 무난한 렌즈 선택이 될 겁니다. 이것이 두 카메라의 가장 좁은 화각이고요. 손떨방을 킨 상태에서 광각 화각으로 액션5 프로는 녹화를 하고 고프로 13은 수평 잠금을 끈 리니어 화각을 사용해 볼게요. 액션5 프로는 초광각으로 촬영을 하고요. 고프로 13은 와이드 앵글 렌즈 광각 화각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액션5 프로는 더 이상 화각이 없어요. 가장 넓은 화각입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다음 화각이 있죠. 슈퍼뷰라는 화각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넓은 화각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위가 있습니다. 하이퍼뷰. 이것이 고프로의 가장 넓은 화각인 하이퍼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율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러면은 가장 넓은 화각을 사용했을 때 가장 넓게 찍는 방법은 손떨방을 끄는 겁니다. 고프로 13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무스 손떨방을 끄고요. 하이퍼뷰 가장 넓은 화각으로 4K 60프레임 촬영을 하고요. 액션5 프로 같은 경우도 초광각 가장 넓은 화각에 손떨방을 끄고 촬영을 하면은 가장 넓은 화각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제품의 렌즈를 따로 장착 안 했을 때 가장 넓은 화각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고프로의 슈퍼뷰와 하이퍼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위아래가 좀 눌린 듯한 느낌이에요. 좌우 화각의 끄트머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위아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물을 가까이서 찍을 때 비율이 달라져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액션5 프로의 초광각과 고프로 13의 슈퍼뷰는 같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남는 공간도 비슷하고 화면의 크기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두 카메라의 가장 좁은 화각과 가장 넓은 화각의 차이는 이 정도가 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2분이고요. 해가 떨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많이 어둡지는 않고 해가 지려고 하는 순간이고요. 둘 다 4K에 60프레임. 손떨방은 켰고요. 화각은 광각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띄워볼게요. 약간의 화각 차이는 있지만 광각 화각이 둘 다 괜찮게 보입니다. 구름의 표현은 역시 고프로가 한 수 위라고 느낌이 와요.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기울어짐을 잡기 위해서 수평 잠금을 켜고 촬영하는 게 유리해요. 구름 사이의 빛의 표현은 액션5 프로가 더 좋습니다. 1.3분의 1인치 센서 덕분이죠. 해가 지기 전에는 액션5 프로도 고프로 13도 영상이 괜찮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제 해 지고 나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시간은 7시 9분이고요. 완벽하게 어두워졌어요. 지금 현재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여기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려볼게요. 바로 비교해보시죠. 야간의 빛의 흔들림은 고프로가 심합니다. 고프로 ISO 값이 높아지면서 노이즈가 많아졌습니다. 대신 환해졌죠. 주간에는 손떨방이 둘 다 비슷했지만 야간에는 고프로 13의 손떨방이 안 좋아졌습니다. 매장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야간 저조도 차이는 많이 나네요. 조명이 많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도 센서의 크기 차이는 확실하게 보이네요. 액션5 프로가 훨씬 좋습니다. 저녁 시간대 찍어봤으니까 새벽 시간대도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9분이고요.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저기 노을이 보이죠? 해가 뜨기 바로 전 시간인데 약간 어둡습니다. 이때 한번 띄워볼게요. 확실히 손떨방은 어저께하고 다르게 잘 잡아줍니다. 밤에 손떨방은 고프로가 매우 안 좋았죠. 두 제품 모두 4K 60프레임이고요. 손떨방은 켜놨고 와이드앵글 렌즈예요. 왜곡이 적고 넓은 화각을 볼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화각입니다. 그리고 둘 다 10비트고요. 비트레이트는 높음으로 했고 선명도도 올리고 노이즈 감소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촬영할 때 이 옵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해가 뜨기까지 아직 해가 뜨면 6분 남았어요. 그래도 하늘은 다 밝습니다. 큰일 났네. 야간 저조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안 해도 어두웠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환하네요. 바닥을 보면 고프로 13이 노이즈가 심해요. 저 건물도 보면 노이즈가 심한데 하늘의 구름 표현은 고프로 13이 좋습니다. 해가 좀 더 많이 떴죠. 지금 보시면 저쪽이 동쪽인데 해가 조금 떠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렸고 환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밝아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 한번 찍어보죠. 달릴게요. 달려 달려. 해가 밝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찍어봤습니다. 잘한다. 아 미안해요. 액션캠 영상이죠. 드론이 너무 재밌어서. 네 이렇게 고프로 13과 액션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출근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출근하겠습니다. 액션캠에 관심이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2024년 9월 18일 바라던 회원 회원은 5회 동안 총 기간 순서 사원이 개꿈지기 우벤파유 비록은 막걸리 김윤종 신승무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다면 주 TV 우기 민트 민태연 브이로그 정원의 도시 그림추색 마교관 남세 사바야 딩동국 윤승우 그대는 남남 무두리들 사자 TV 주머지기 하이바고 김믹세 생도 홈
라버 강가딘 홍인표 박주봉 알시스토 장승초 TV 한창현대 루나 화성 도깨비 인생 다시 시작 자두남자 TV 드론 택시 두부 주말 격지 예술가 드론하는 아수라 콩나물만 시간 없어 조니의 여정 이정용 신완식 리아선 리스타 바라바라 산티아구 산탕유 국제공인정용 컨설턴트 박주문 동그라미 꿈을 담는 카메라 석강도 습게사랑 TV 저프로 초원이래 으라차차 나시바보 TV 주식회사 공간 창호 조이 듀로거 미스터 츄 DSR 약발체인 박연호 디지카니언을 알아본주 왕자 MSK 10월 박종혁 오성 스튜디오 심파영 정흥서 쓰리코스모스 청라이 카메라 들면 깡패 괜찮니 못생긴 거 육지마구로스 지금은 호야빠 메가조리 YSYS 윙바디 큐브 텐트 모모의 메모 어용택 레공 캠핑 주현 미용 이정서 오피셜 남김진 철 청주엘 네비 사나바타유 아트스토리 제시켜 알바 아지트 디지스 파란 노래 샘 논펀 큐포 이광호 할인 MD 품들이 힐링 타이 최성무 서방숙 대장감리 교회 정재호 지두리 데뷔 서큐파크 백전일 캠핑 마마 이치성 오 한국 발광 드론 기능장건 유광보 노토 미치노가다